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전래동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네, 오늘 이야기는 견우와 진년이라는 이야기예요. 랄랄랄라라, 사랑이 싹 터요. 네, 읽어드릴게요. 하느님 나라에서는 배를 찍는 진녀와 소를 모으는 견우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둘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시도 떨어져 있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것을 안옥상제께서는 화가 났어요. 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게 놀기만 하더니 진녀는 속종으로 매일 혼자 배를 짜고 견우는 동쪽에서 매일 혼자 소를 몰아라. 견우와 진녀는 서로 보고 싶어서 늘 울며 일했어요. 옥황제 상제는 견우와 진녀가 울며 지내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음력 7월 7일에 서로 만나도 좋다고 허락했답니다. 드디어 음력 7월 7일 견우와 진녀는 둘을 맡고 있는 은빛강으로 달려갔어요. 아, 강이 너무 멀고 깊어 만날 수가 없어. 견우와 진녀가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자 세상에는 홍수가 나게 되었어요. 이러다간 모두 물에 떠내려가고 말 거야. 동무들은 모두 모여 견우와 진녀를 만나게 할 방법을 의논했어요. 이렇게 다 의논하고 있죠. 이듬해 음력 7월 7일 까마귀와 갇힐 때를 지어 하늘에 다리를 만들었어요. 덕분에 견우와 진녀가 만들 수 있었지요. 동물들도 더는 호수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까마귀와 까치는 음력 7월 7일이 지나고 나면 견우와 진녀가 밟은 자리 때문에 머리가 홀랑 벗겨진답니다.
여기 머리가 살짝 벗겨진 티가 나죠?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냐면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효성스러운 호랑이란 이야기예요. 효도는 좋아요. 호러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의 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쿵쩍쿵쩍. 그런데 갑자기 진채만큼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고 말았어요. 어흥! 마침 배부 갔던 참인데 잘 됐어.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된다고 했어요. 좋은 꾀가 생각난 나무꾼은 갑자기 호랑이 앞에 쭉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형님, 이제야 뵙니다요. 호랑이는 어리둥절했어요. 넌 사람이고 난 호랑인데 웬 형님이야? 나무꾼은 울면서,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께 이마에 있는 왕 표시가 있는 호랑이는 어렸을 때 산에서 잃어버린 제 형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호랑이가 자기 이마에 왕자가 있는 걸 보고 나무꾼의 말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구나, 아우야. 어머니는 잘 계시니? 어서 집으로 가거라. 호랑이는 나무꾼을 보내주었어요. 네, 빨리 뛰어가고 있죠. 하여튼 생각이 바뀌면 잡아먹으러 올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호랑이는 보름담아 한 번씩 돼지를 잡아 나무꾼 집에 놓고 갔어요. 그러기를 여러 해가 지났어요. 어느덧 나무꾼의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호랑이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보름이 지나도 호랑이가 안 오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나? 나무꾼은 호랑이 집으로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안 보이고 꼬리에 흰 천의 단색기 호랑이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얘들아, 꼬리에 흰천은 뭐니? 새끼 호랑이들은 얼면서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몹시 슬픈 나머지 끙끙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나무꾼은 호랑이의 요성에 눈물을 흘렸어요. 한날 동물조차 효심을 지니고 있구나. 그리고 죽은 호랑이를 찾아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효성스러운 호랑이와 아니, 효성스러운 호랑이 이야기와 견우와 직녀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